guys! Welcome back to JBS. This is your host, Jessic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영어가 바로바로 나와요? 제발 알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막 생각해요? 이름을 물어봐야지 하고 막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바로 그 정도는 튀어나와요? What's your name? 튀어나오죠. 여러분 What's your name이라고 할 때 문법적인 거 생각해요? 이건 삼형식의 의문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자동사가 완벽해. 이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상황에 그 단어라는 걸 외운 거예요. 그쵸? 그게 어린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엔 어떻게 말하는 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하지 않고요. 원어민은 그렇게 해서 말을 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많이 외우면 외우고 머리로 외우고 그게 입으로 숙달되면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나는 처음부터 외울 때 긴 문장을 외울래야 머리 캐파가 안 돼서 외울 수도 없어요. 미국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들을 외우다 보면 그 뒤에 말을 붙여내면 돼요. 그럼 외우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인가요? 에헤이! 영어가 당연히 외우는 거지! 어떤 원어민 선생님은 제 발음을 알아듣게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예 못 알아들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What's your name? What's your bank account? Did you make bank account yesterday? What is it? 되게 자신감 있게 내뱉어. 야, 미국 발음이 답이냐? 영국 발음이 답이야? 인도 발음도 있고 싱가포르 발음도 있고 유럽 발음도 있고 세상에 영어를 자기 맘대로 발음대로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니 그게 뭐가 꼭 미국계 영국계 답일 필요는 없잖아. 한국 발음이 답일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알아들어야지. 난 뱉었다. 이 자신감 있잖아. 난 뱉었어. 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 자신감. 약간 이런 애리튜드야. I speak English. Why you don't understand me? Oh, I speak English. English is very bad. I speak good.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되게 억양이 엄청 강한데 오히려 자기 남편한테 나 영어 하는데 넌 왜 못 알아들어? 막 이런 스타일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No, I just wanna know you. Smell it. I just wanna know you. You smell it or not? Smell it then. All right. 원래 smell it. 근데 smell it. It's gorgeous. It's beautiful. What do you feel? I feel. What do you feel? 이건 누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발음이 더 세. What do you feel? 그래도 다 알아들어. 자신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 자신감이야. 저렇게 하는데도 미국 사람도 알아듣나? 그럼 이 사람 드라마 찍는 여자야. 영어랑 한국어 말고 또 뭐 할 줄 아세요? Bonjour, hola, cómo estás? Muy bien, buenas noches, señorita. 아, cómo está, Jessica라고 해야 돼. 거기 애들은 J를 예로 발음하거든. 아, cómo está, Jessica. 부자신가 봐요.